롤체는 귀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쌍발총 갱플랭크 덱인데요. 삼성을 찍고 좋은 증강체 조금만 나와줘도 진짜 좋기 때문에 각이 나왔을 때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갱플랭크는 3코짜리이기 때문에 7렙 리롤을 해줍니다. 7렙 리롤 때 3코짜리 모르가나, 나르, 갱플, 루시안, 세나,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되는데 보통 삼성작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갱플랭크와 루시안 그리고 모르가나 정도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나르는 거의 안 봐주는 편이고요. 세나도 진짜 잘 떠주는 거 아니면 거의 안 봐주는 편입니다. 갱플랭크는 스킬로 상대방을 죽이면 돈을 얻기 때문에 7레벨 때좀 무리하더라도 이성작까지 찍어주시고 템을 어느 정도 주신다면 리롤 때 굴렸던 돈을 다시 회복해줄 겁니다. 그래서 7렙 때 애매하게 돌리지 말고 좀 많이 돌려서라도 이성작은 찍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애들 3코짜리 이성작들만 해줘도 7렙 구간은 무조건 거의 다 이겨주겠죠? 그 상태로 버티면서 갱플랭크가 자연스럽게 잘 떠주면 7렙 바닥 치면서 삼성작을 노려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갱플랭크 2성 빼고 나머지 갱플랭크가 안 떠준 상황이라면 상대방들 조합을 보시고 3코짜리 리롤덱이 다른 게 많다면 같이 3코짜리를 빼주면서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되는데 상대방들의 3코짜리 리롤덱이 없다면 8레벨 가서 징크스를 찾아주면서 같이 삼성작을 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8레벨 때 징크스까지 추가시켜주면 되고요. 보통 3, 4교계는 초반부터 빌드업을 한 갱플랭크가 받게 해주는데 진짜 그 후반이 되면은 갱플랭크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교계를 계속 끝까지 쓸 거라면 징크스한테 사교계를 주고 갱플랭크를 배치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3, 4교계를 안 받으니까 피바라기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8렙 리롤에서 징크스까지 나오고 갱플랭크를 계속 찾고 있는데 너무 안 떠주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대로 버티면서 9렙을 가시거나 아니면 계속 돌려서 삼성작을 노려주는 건데 아무래도 3코짜리의 템을 다 몰빵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작을 노려주는 게 확실히 좋긴 합니다. 대신 겹치거나 이성작에서 한 마리도 안 나온 상태라면 9렙 가서 순방을 노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삼성을 찍든 겹쳐가지고 그냥 9렙을 가든 이렇게 9렙을 오셨다면 모르가나가 삼성작이 아니라면 갈리오로 바꿔주면서 4교계 추가됐으니까 나르 같은 거 3코짜리 빼고 블리츠를 섞어주시면 되고요. 후반에는 고물상 두 개만 켜놔도 실드가 되게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징크스한테 단일템을 줄 수도 있어서 고물상 섞어주면서 경호대 섞이는 블리츠 넣어주면 좋죠. 그리고 갈리오와 징크스의 그 콤보. 징크스가 떨어질 때쯤에 갈리오가 맞으면서 같이 떨어지면 진짜 좋기 때문에 후반에 전투 시너지가 좋은 갈리오와 징크스를 써주면 순위가 확실히 올라가겠죠. 만약에 여기서 갱플랭크가 2성이라면 템을 조금은 옮겨주는 게 좋은데 갈리오가 떨어지면서 징크스가 떨어지는 구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버결보다는 피바, 인피 정도만 징크스한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덱 구성은 알려드렸고 아이템을 설명드리자면 갱플랭크한테 빠르게 만들어주는 템은 피바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두개 템이 좀 랜덤인데 거결, 인피, 추가적으로 최후의 속삭임, 수은장식 D, 거학, 주검 요런 AD 물리템 위주로 주시면 됩니다. AP 딜템이 많이 남는다면 루시안한테 뭐 모렐로, 블루, 보건 인피, 라바돈 요런 AP템을 루시안한테 주시면서 쓰시면 되게 좋아요. 자, 이 덱의 좋은 증강체 알려드릴게요. 명사수, 사맥이 뜨님, 골드 비축, 쌍발총의 영혼이나 쌍발총의 심장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진짜 좋으니까 얘네들이 떠준다면 고민도 하지 말고 골라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 빌드업부터 후반 운영법까지 갱플랭크 덱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일단 연운. 일단 요들 살포시 사주고 요거까지. 지팡이. 루덴 천추 고데기로 루덴으로 가자. 애매한 것들이 떴네. 일단 요렇게 신드라까지만 넣죠. 일단 사렙이고 초반에 루덴도 좋아서 일단 연승은 잘하면 잘될것 같긴 해요. 여기서 좀더잘 뜨면. 갱플이다. 바로 투입해. 일단 얘네 둘은 팔고요. 얘네도 아마 안쓸 확률이 높긴 한데 일단 뭐 이제 안 받아지니까 가져가 볼게요. 자, 직스가 궁 한번 살 날려주면 이기죠.
오케이. 아, 코르키 안 뜨나? 일단 요들을 받으면서 가볼게요. 8888. 근데 요들 받으니까 레벨업 할게요. 어차피 방금 1원 이자 받을 수 있던 거를 요들로 받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쌤쌤이죠. 좋네. 왜 이렇게 세게 졌지, 근데? 나 여기 조합 못 봤어. 뭐야, 이거 이렇게 세게 졌다고? 곡궁 먹을게요, 곡궁. 뽀삐. 필요 없고. 일단 그래도 스태틱은 줄게요. 그래도 지금 루덴으로 빌드업 중이라 스태틱 있으면 좋아요. 얘만. 아, 까비. 앵풀 두 마린 좋아요. 그 친구가 떠줘야 되는데, 코르키. 설마 블리츠 하나를 못 이길까요? 나르가, 그죠? 날리고, 나이스. 엑스, 8949. 장갑? 아빠? 애검? 일단 2성 되는 건 찍어. 일단 나라한테 피바 빌드업을 하고요. 템준 걸로 봐서는 나가지 않은 분인데 템을 안 먹는 걸로 봐서는 나가신 분 같기도 하고. 일단 잘 이겼습니다. 좋아요. 뽀삐. 자꾸 뽀삐만 주네. 레벨업하고 리롤 딱두 번만 해볼게요. 요거 뜰 확률, 그리고 코르키 뜰 확률. 나와. 진짜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 코르키 찾아야 돼요, 이러면. 코르키. 일단, 요렇게 진행. 길 열어주고. 필요없는 거 팔고. 나르도, 이제, 화규기를 섞는다면 쓰긴 하는데, 일단 가져가는 걸로만 생각해볼게요. 이제 갱플이 어차피 돈을 잘 벌어다 줄 거기 때문에, 좀 이자 깨지더라도 쓸만한 애들은 가져가볼게요. 아이스, 이미 2원 벌었고. 이러면 불츠는 팔고 싶다. 경량표, 비전마법사, 약자. 약자 갈게요. 갱플 좋다. 루시안 나오면 얘네 둘 빼고, 벡스랑 그거 넣을게요, 루시안. 갱플아, 힘내. 얘가 라위까지 들고 있어야 탱커들을 좀잘 녹이긴 하거든요. 조금 아쉽긴 하다. 써. 그렇지. 음전자? 11르다. 달려. 아, 까비. 방금 쌍발총 터졌으면은 얘 녹이긴 했죠? 어디가? 11을 왜 이렇게 잘 떠? 발. 아. 이 친구 템이 너무 좋은데요? 할수 있다. 할수 있어? 못해. 루시안 떴다. 이러면은 경호대 쪽 내리고 요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주면은 이 친구 사격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만 해볼까요? 살고. 템은 많이 떴는데 뭐 좋아 보이는 건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네요. 일단 덤불조끼 용발 되긴 한다. 일단 모렐로 하나 빼겠습니다.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징크스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 섞고 진행하는 걸로 하고. 레벨업까지만 하고 이사규기 올리고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해볼게요. 살려줘. 이거 수은 말고 과고일, 수은 주고 과고일에 수은으로 뺄 거예요, 지금은. 과고일 수은 주고 막템 거결 같은 거 생각합시다. 살거 없고. 수은 주고, 과고일까지 주고, 일단 마무리. 일단 갱플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살짝 볼게요. 갱플. 갱플 이성 한 마리.
갱플이 저기 빼고 없네요? 이러면은 7렙 때 돌려도 나름 잘뜰것 같은 느낌? 근데 왜 하필 방금 VIP 드레이븐 2성 찍으신 분을 제가 만날까요? 좀 억울하네요. 코르키, 백스. 오, 백스? 모르가나. 오우. 일단 곡궁 먹고 거결까지 만들어서 다음 턴에 싹다 돌려서 삼성 찍죠. 이제 한 대라도 더 맞으면 좀 많이 아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삼성 찍으면은 돈 어차피 잘 벌러오기 때문에 돈을 좀 무리해서 써서라도 삼성만 찍으면 되긴 해요. 진짜 찍을 만해. 찍을 만해. 오리아나? 찍을 만해. 찍을 만해. 찍을 만해. 진짜 나오겠는데? 우리 일단 넘기죠. 여기까지. 일단 나올 만한 건다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모르가나 2성이 안된게좀 아쉽긴 한데, 앵플 3성만 되면 돼요. 그럼 진짜 잘 녹여 줄 거고, 여기서 명사수가 떠준다? 게임 끝. 제발 명사수. 명사수 제발. 명사수. 골든데 이게 안 나와? 내기로 갈게요. 진짜 싹다 돌리자. 나와. 오! 오!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나와. 나와. 진짜 나올 만한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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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제발. 아. 모렐로는 예주자. 나와. 요렇게 갑니다. 끝났어요. 요거 삼성 너무 머니까 이제 그냥 밸류업만 하죠. 갖다 팔고. 너무 멀어. 아, 근데 진짜 여기 명사수였으면 완벽했는데. 그죠? 오르가나 한칸더 왼쪽에 놓을게요. 얘가 먼저 왔네. 좀만 더 버텨. 이거 3, 4교까지 섞으면 시간 걸려도 피읍 그냥 무조건 하거든요. 8렙 가서 3, 4교 섞읍시다. 자, 좋은 거 하나 주세요. 갱플 뭐야? 오르가나 3성은 보고 싶은데? 앞라인 혼자라? 갱플은 필요 없고요. 자, 이번 상대 함혁신. 함혁신 카직스덱. 갱플. 갱플이 돈을 못 벌어오는데요? 그렇지. 빵, 빵, 그렇지. 아, 왜 이렇게 못 잡아? 빵, 그렇지. 삼성 갱플이 2원밖에 못 벌어다 줬네요. 오케이, 모르가는 삼성 보죠. 지금 범죄, 잠깐만, 너무 많이 쓰네. 갑자기 보니까. 이분들 죽이고 제가 찾으면 돼요. 자, 이번 상대 삼강화 술사. 귀엽죠? 쿤. 빵빵. 이게 방각이 없어서 살짝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잘 잡아주기만 하면 돼. 제발 죽지마. 드레이븐 한방딜이 세긴 하죠. 3, 4교였으면 살았긴 했습니다. 빵, 빵, 그렇지. 한번 더? 빵, 빵, 그렇지. 이번에 돈잘 벌렸다. 아, 아프다. 아, 버텨. 버텨야 돼. 빵, 빵, 피읍. 한번 더. 피하고? 어우, 피했는데 왜 맞아? 이러면 카직스는 체력 낮은 애한테 가니까 앵플을 때릴 리가 절대 없고, 이러면 안 지죠. 돈 좋다. 요거 다 가져가 볼게요. 드랩 때 요런 거쓸 확률 높습니다. 자, 돈 좋아요. 레벨업. 이거 갈리오 써도 괜찮겠다. 갈리오랑 불츠 써도 좋겠는데요? 3, 4교 되면서 갈리오랑 징크스 조합이 또 좋거든요? 이겨줘. 할수 있다. 휘바라기야, 너. 빵, 빵, 그렇지. 밤끝으로 버텨야 돼. 녹여. 빵, 빵. 빵, 그렇지. 확실히 여기, 수운도 없어가지고, 갈리오 쓰는 게 좋긴 하겠다. 뭐, 이런 거, 불치당, 그죠? 오르가나 쓰지 말자.
강화 빼고 CC기를 추가시켜 줄게요. CC기 추가시켜 주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CC기가 맞다. 다음 턴에 브랩 찍고 싹다 돌려. 1월 발리오 2성까지만 되면 좋겠는데. 오케이, 일단 이 정도 만족. 발리온데 이길 수 있잖아. 어, 배치 집중할게요. 징크스, 징크스. 근데 이러면 거의 또 안 지는데?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날 죽이고 싶어? 그럼 줄 서. 여기 만날 것 같거든요. 이제 진덱은 웬만하면 무조건 이기죠. 진짜 무조건. 이제 루시안 삼성도 찍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어, 니코다. 이러면 진을 끌긴 하는데 때려줄 애가 없네. 루시안이 때려주나? 나이스, 잡았다. 웬만하면 안 지죠. 이러면 일단 여긴 보냈고 1등 한 것 같은데요? 여긴 그냥 침장만 빅토르 맞추면 끝나요. 그냥 침장 빅토르 끝. 찾아야 될 거 있나? 허풍은 솔직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거만. 무조건 징크스 침략 맞추면 안집니다. 공모 쓰고 죽을걸요? 징크스랑 갈리오 콤보가 너무 좋아서. 어? 내 갱플 어디감 근데? 뭐야, 내 갱플 어디감? 누가 죽임?